네, 안산시 7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OBS 희망 인터뷰에서 경기도민과 안산 시민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해서 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산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특히 그 민선 6기 때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네. 활동을 하셨어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소통의 달인이 아닐까 기대도 되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예, 제가 민선 6기 출발 직전에 네. 사실은 이제 안산 시정 인수위원회 총괄 간사와 이제 대변인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민선 6기가 출발하면서 당시에 이제 시장님이 재종길 안산 시장님이셨는데 네. 그때 시민소통 정책 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이제 시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정책적인 자문도 하고 또 갈등 문제에도 조정 역할도 하고 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요. 네. 또 월 1회씩 분야별로 이제 사람 중심 이야기 마당이라는 이런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육 시설의 종사자분들과 한 100명, 150명, 또 자율방범대 그리고 이제 뭐 모범 운전자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장님과 그 단체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고 정책 방향도 있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거기서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부서하고 조율하는 일을 했거든요. 어쩌면 지금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님이 하고 있는 맞선 토크 이런 개념의 유사한 형태의 네. 일들을 이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실 텐데 네. 우리 김철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의 핵심, 소통의 기본은 무엇일까 한번 들어볼까요? 소통이 사실은 네. 말로서는 참 쉬운데 실제로는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네.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은 이제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듣는 데부터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답변보다는 10분, 한 30분 정도 들어드리면은 그 다음에 답은 안 나오더라도 이제 이야기 한 것만 가지고도 한 절반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정확히 답은 못 드렸는데도 아이고 이야기라도 하고 하니까 좀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제 듣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부서에서 당연히 안 된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이제 피드백을 해드려서 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결과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부분적으로 이해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공적 업무에서는 네. 소통을 전문으로 하셨지만 네, 네. 좀 신뢰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 내에서는 어떻게 좀 가족분들하고 소통은 잘 되십니까? 어렵죠. 맞습니다. 원래 자기 머리 못 깎아요. 예. 맞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세월이 가서 아이들도 크고 네. 또 뭐 지금은 이제 집 사람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잘 됩니다만 네, 네, 당연해요. 지난 일정을 보면은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닐 네. 적에 저희가 사례인데 제가 이제 아들하고 좀 답답하니까 보니 이제 아들이 막 움직이는 건 좀 활동적이잖아요. 아쉬워서 좀 붙들어놓고 한 30분만 얘기해봐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네. 딱 5분만 지나면은 저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진 않다라는데 지금은 그냥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예, 예. 예. 자, 오늘 안산시 체육회에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또 얼마 전 2월 임시회에서 흥미로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바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었습니다. 발의 배경도 좀 궁금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제 한 69개의 체육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도 하고 상위 법이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에 관한 법, 법률이죠? 일명 이제 태권도 법률이라고 하는 태권도 법이 있어서 이 상위 법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 종주국이면서 태권도가 요즘에는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태권도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이 함께 태권도를 좀 진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경기도의회가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이제 태권도 네. 업계라고 해야 되나요? 태권도장이라고 하죠, 보통. 요즘에 좀 아무래도 그 출생률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 좀 운영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얼핏 저도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말씀들을 많이 좀 들으셨나요? 제가 태권도 관련 조례 제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일선에 계신 태권도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제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일선 도장들이 현재 일종의 수련생들이 평균 50명 정도인데 50명 정도이면은 체육관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도장에 100여 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 단순히 태권도 도장이 그냥 태권도만 수련하지 않고 체육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과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의 이제 방과후 돌봄 기능까지 같이 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단순한 태권도 체육관의 단순 기능이 아닌 복합 기능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에 태권도에 뭐 뉴스포츠로 해서 새로운 개념의 뭐 줄넘기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아이들의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주말에 별도로 아이들을 오게끔 해가지고 어디 뭐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여름에 같은 경우에 뭐 수영장을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은 또 한여름에 아이스 링크장을 데리고 가는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련생들의 이탈도 방지하고 새로운 수련생들의 유입도 유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어쩌면은 쉼없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제 지역구 얘기를 해볼 텐데 안산 7선거구 지역구인데 단원구, 고잔, 초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특히 이쪽은 초지 역세권 개발에 지역 구민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꽤 오랫동안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네. 10년 정도? 그렇거든요. 언제 여기 땅 파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안산 단원구에서 네. 이제 초지동하고 고잔동 지역구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지동은 단원구에서는 이제 핵심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지역에 2024년 예정인데 아마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25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KTX역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초지 역세권 개발이 큰 화두가 될 것이에요. 네. 한때는 이제 초지 역세권에 개발 계획에 섰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혼선이 돼가지고 아직도 현재 나대지로 네. 있는 상태인데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그렇죠. 초지 역세권이 예. 그리고 바로도 건너편에는 화랑 유원지가 있어서 네. 위치나 경관도 좋고요. 또 세월호의 영향도 약간 있습니다만은 화랑 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예정돼 있어요. 국비와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한 280억 정도. 명품화 사업은 뭐죠? 네, 화랑 유원지가 이제 호수로 돼 있는데 이쪽이 이제 단원고등학교에서 인접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희생된 학생들 일명 초등학교 다닐 적에 소풍을 많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안산 시민들의 휴식처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화랑유원지를 이제 국비와 도비를 투여해가지고 새롭게 조성하는 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초지 역세권을 중심한 화랑유원지가 이제 새롭게 안산으로 와서는 명품화 지역이 될 것이고요. 네. 또 거기가 이제 단원구의 중심 지역이지만은 또 한 축에서는 화랑유원지 끝자락에 김홍도 상설존 또는 아르떼 뮤지엄 같은 4차원적인 이제 영상으로 해서 이제 김홍도를 매개로 한 가칭이긴 한데요. 단원 빌리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서요. 네. 그곳이 이제 새롭게
함께 초지 역세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그리고 단원 기몽도를 문화예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좀 명품 도시가 머지않아 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신데 임기 내에 안산 국제 거리구 축제를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게 하겠다. 아, 이런 아주 포부를 갖고 계신데요. 이 축제가 이제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 속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죠. 예. 안산 거리국 축제가 이제 안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네. 대표 축제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이제 중간 보고회도 자료도 받고 내용도 점검을 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시민과 다양한 주체 세력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안산에 관내 대학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문화 축제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가까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지역 상권도 많이 좀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지역 상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ES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축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이제 문화체육 상임위를 하기 때문에 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산의 전반기에는 거리국 축제, 후반기에는 단원 김홍도 축제로 해서 이 대포 네. 축제가 좀 잘 자리매김해가게끔 관심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안산 국제 거리국 축제 예, 꼭 좀 예. 와서 좀 또 응원도 해주시고 예. 예,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황리에 예.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남은 임기 어떻게 좀 더 잘해보겠다 각오 계획 한 말씀 시청자분하고 지역 구민들 경기도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안산시의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체육회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와서 보니까 욕심은 많은데 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또 안산시민들이 경기도에 보내준 이유 중에 하나는 안산을 대변해서 경기도에 가서 일도 잘하고 또 부분적으로 문화예술 체육에 관련돼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반영을 시키면서 어쩌면은 안산의 예산을 잘 확보해라는 명령이 담겨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경기도민과 안산 시민을 위해서 섬기는 정치, 바른 정치를 잘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처음처럼 변함없는 김철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